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민부에 대한 공익보호법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 먼저 탄소가 하중의 함력입니다. 이것은 A, AB는 면적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맞죠? 2분의 1 곱하기 4EI 불에 P L 곱하기 L은 8EI의 PL 제곱. 일단 이것부터 하나 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보호의 반력입니다. 먼저 AB 부재입니다. 자, 이 AB 부재에서 자, 시그마 MB는 0, C 방향 플러스 R AY 다시 L 마이너스 AAB 이 L은 0입니다. 따라서 R AY 다시는 16 EI의 BL 제곱 상향이죠.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잘안 보이나요? 이거는 얼마? 16 EI분의 PL 제곱 하나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FY는 0 플러스 16 EI의 PL 제곱 마이너스 8 EI PL 제곱 이 면적이 이걸 했죠. 이 면적이 이걸 했습니다. 플러스 RBY 다시는 제곱. 따라서 RBY 다시는 16 EI의 PL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해졌죠? 16 EI의 PL 제곱. 따라서 자 여기서 하나 더 유추할 수 있죠. 맞죠? 시그마 자 BC 부재에서 자 BC 부재에서 시그마 FY는 0 올라가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6 EI PL 제곱 플러스 R CY 다시는 0. 따라서 RCY 다시는 16 EI PL 제곱입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나왔죠? 이게 얼마? 16 EI의 PL 제곱. 자, 시그마 MC는 0. C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16 EI PL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MC 다시는 0. 따라서 MC 다시는 마이너스 16 EI의 PL PAL 제곱. 시계 방향. 맞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게 얼마? 16 EI의 PAL 제곱. 어림없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자, C점의 처진각입니다. 자, C점의 처진각. C점의 처진각은 S-RCY-는 마이너스 16 EI PL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C점의 수위처짐은 YC는 MC-는 마이너스 16 EI PAL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아셔야 돼요. 따라서 C점의 처짐각은 RCY 다시는 RBY
B, Y 다시 갔고요. 세타 B는 R, B, Y 다시. R, C, Y 다시는 세타 C.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B는 세타 C. 이 아이는 즉 네미모에서 네이버에서 하중이 두 지점 사이에 작용할 경우에는 그 처짐 각은 내민 부분과 가까운 지점의 처짐 각과 같습니다. 따라서 C점의 수직 처짐은 내민보의 내민 부분에서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짐 곡선은 CB 구간에서 직선이며 B점의 수직 처짐은 0이다. 따라서 C점의 처짐은 N 탄젠트 세타 B. 이거는 비슷하죠? 는 A 세타 C는 마이너스 16 EI의 PAL 제곱. 자, 지금 선생님이 내민보에 대해 고의법을 적용했습니다. 반력, 탄절벽 합력, 반력을 구하고요. 그리고 C점의 처진각, C점의 처진각, 수직처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2022년 5월 18일 안 배우겠습니다. The best or not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민보에 대한 공의법 적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